안녕하십니까. 빛과 소리가 있는 빛소리 한울타리 농원TV입니다. 아, 지금은 흰콩, 대원콩, 두부콩, 메주콩이라 불리는 대원콩 밭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다행히도 비가 내려가지고 그동안 그 장마로 인해서 비구니가 다 빠져나간 그런 밭에서 잘 못 자라고 있던 우리 콩들이 어제 비가 오므로 인해서 그동안 영양분으로 뿌려주었던 비료를 이제 좀 머금고 지금 많이 하룻밤 사이에 많이 큰 것 같습니다. 현재 대원콩, 흰콩은 이와 같이 흰 꽃을 지금 피우면서 이제 성장 과정과 생식 과정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크기도 좀 커야 되겠지만 꽃도 피워서 이제 콩 꼬다리가 달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해야 될 게 노린재 방제가 되겠습니다. 개미어린 노린재가 콩 꼬다리를 침을 찌르게 되면 콩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꽃이 어느 정도 이제 피고 질 무렵에는 노린재 방제가 필수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노린재 약과 영양제를 살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사용한 농약과 영양제입니다. 개미어리 노린재약, 살충제, 진딧물약, 탄저약, 알토란 영양제, 성숙결실용 풍비, 전착제를 혼합하였습니다. 작업 인원은 최소 2명이며 오늘은 4명이 품앗이를 하고 있습니다. 분무기는 차량 탑재용 분무기를 사용 중이며 약대는 고압 분사용 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압 분사용 총을 사용하면 분사 거리가 멀어서 한 번에 8골씩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약 13,000평 정도를 방제하였습니다. 요즘은 드론 기술의 발달로 드론 방제를 많이 합니다. 저희 지역 농협에서 운영 중인 드론 사용료는 평당 30원이라고 합니다. 약재비까지 계산하면 평당 약 7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 패스. 저희 농원도 내년에는 드론 방제를 해볼까 합니다. 한 번만 더 들어가면 되겠네. 그렇지, 한 번만 더 들어가면. 이거 가지고 질 때까지는 더 풀 수 있을까? 다 놓치지. 공세는 치겠다. 공기랑 집 앞에도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